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지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 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이 위원회 안에 제주특별자치위원회가 검토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는 동안 핵심 권한이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위원회 내 제주특별자치 투기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송재우 국회의원이 요청한 지방시대위 제주 특위 설치 건의와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만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냥 듣고 이렇게 가셔서 부처랑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위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특별자치 특위를 지방시대위원회 밑에 설치해 주십사라고. 특위 설치라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또 재외동포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승격, 균특회계 제주개정 지원 확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가균형적 차원에서 공공이전에 대한 제주에 대한 약간의 소극적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사회라 아니면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제주 이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이와 관련 우동기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제주도의 노력들이 법률이나 중앙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제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